3일 마산대학교에서 무인항공기 드론 장애물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. 경남전자고등학교 재학생 34명이 출전했으며 경기는 3개조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. 장애물이 설치된 실내를 두 바퀴 주행한 후 시간을 측정하고 통과하지 못한 장애물당 2초의 페널티를 줘 우승팀이 선발됐습니다. 앞서 지난 1일 마산대에서는 경남대학교와 경상대 등 도내 7개 대학 재학생이 참가하는 드론 운용 아이디어 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.